집안으로 누가 이렇게 모신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 모시고 있다, 이런 거. 그런 거 단지나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단지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 아니, 저는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가 뭐, 예전에 그래 했던, 뭐, 그,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네. 외할머니가. 네. 엄마, 외할머니. 대수님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네, 적당히 좀 힘드네요. 적당히 네. 힘들어요? 적당히 많이 힘든데? 많이 힘들다는데? 집안으로 사실은 지금 약간 기운 자체도 그렇고 상의 기운도 들어와요. 상의 기운이라는 건 조상 얘기하는 거야. 조상 얘기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최근에 최근에는 이제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가셨고, 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이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친할머니 최근에 예. 돌아가셨으면 집안 진중으로 사실 좀 어두운 그림자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비쳐서 그렇게 제일 처음으로 나가는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고 집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집안에 제일 어른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사실은 그 상문의 기운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기운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뻗치거든요. 뻗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집안의 대주님이시고 아들 자손이잖아요. 아들 자손이라 조금 영향은 받으실 겁니다. 받으실 거고 그래도 참 귀한 자식인갑다. 본인이 귀한 자식? 안 귀한 안 귀하나? 안 귀하나? 귀하다는데. 위에 형이 있으니까 좀 비교가 되죠, 저랑. 그래 안 형하고 좀 귀해요, 그만. 귀하겠죠, 당연히. 형이 집에서는. 두 분이 참 많이 닮았네. 네. 너무 많이 닮았다. 좀 뚱뚱해서 그런가? 아니, 그게 뚱뚱해서. 아니고 이목구비가 안 닮은 듯 하면서도 참 많이 닮았네요. 나이가 먹으니까 서로 담뜨하고 아니, 근데 귀하다고. 정말 이 이미지하고 이런 게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이제 41 되셨잖아. 저는 맞습니까? 마흔. 41입니까? 84년. 만하나입니다. 만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아, 바뀐 네, 법이 법이. 그 말고 그거는 만하나인데 만하나 되셨는데 참 진짜 30대 후반 정도 들으셔가지고부터는 인생의 고비도 맞으시라고 했고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고 작년 수전이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 언니 얼굴 안 좋아? 아니, 땡겨가지고. 땡겨요. 건조해요. 음식 제가. 좀 건조한가? 미스트라도 줘야 되나? 미스트 뿌려줘야 되나? 많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고 이 목소리가 안 나와. 내가 갑자기 안 나오는데 목이 가야 잠겨요. 이상해. 또 프로폴리스를 아까 딱 앉자마자 하나 까먹더라고. 까먹는데 건강으로도 올해 조금 고비가 있겠다 하는 게 오는데 목 상태 괜찮으십니까? 목요. 원래 기관지나 이런 거는 없어? 기관지는 저는 거의 그런 건 없는데. 네. 목에 관한 이 안은 좀 무뎌요. 무뎌요. 무디고 좀 자기 앉아도 별로예요. 계속 목이 잠기고 이게 목을 잡는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목소리 안 나오지? 잠기죠, 지금. 많이 잠기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많이 받는 제자라. 이게 진짜 심각하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몸을 많이 받는 제자라. 앞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정확하게 받아요. 봤는데 지금 대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목을 팍 뭔가 잡아. 목을 잡는 느낌이야. 잡는 느낌인데 기관지보다는 무언가 이제 목 상태로 목으로 인해 목 지금 빨갛다 약간 목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올해 수전 들어선 2024년도는 아플 일이 있겠다는 말도 나와. 나오고 머리도 상당히 아파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집안에 어쨌든 집안 진중은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기운이 있거든. 얼마 안 됐으면은 우리 뭐 기본적으로 우리 막 듣는 얘기 3년 탈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운들이 아직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너무 많이 감돌고 있어요. 그 어두운 기운들이.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기 금전에 환란이 있어.
금전의 환란. 마지막도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돼요. 금전의 환란. 금전으로 힘들다고. 금전으로. 금전으로 힘들다고. 손해도 나라 했고, 내가 잃으라고 했고, 뭔가 다 사실은 뺏겨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흩어져야 되는 거가 들어와 있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만큼 쌓아놨으면, 이게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진다든지, 이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막 생기고, 사람한테 배신도 들어와요.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금전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지금 다 들어와 있어. 마지막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집비가 근데 좀 풀린다도 하면 별로 안 생각해. 띠마다 좀 다른데 다르다고 보는데 띠도 띠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사주에서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김씨 대주님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수전도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나와. 근데 고비지만 항상 그 고비가 365일 다 또 그 고비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거 조금 조심해 가시고 어쨌든 아직 삼재 기운이야. 2024년 나가는 삼재거든요. 삼재기 때문에 앞전 39, 40이 진짜로 힘들었어요. 39, 40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는 덜 칠 겁니다. 올해는 그나마는 덜 칠 거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거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는 근데 건강으로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돼요.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하는데 안 되잖아. 오토바이 아니 먹고 살라고 하니까 안 돼갖고 이제 그거 하시려고. 아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자영업 시작해서 다시 했는데 아니,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좀 풀린 같더만. 힘들어. 힘든 거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하는데. 우리가 쓴 만큼 되는데 생각보다 애도 키우고 하니까 항상 적자가 나거든요. 제가 술도 좋아하고 이런 먹는 것도 하니까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니까 좀 애기지 그럼 먹는 거를 귀찮아 안 된다고요. 그래갖고 항상 되게 적자가 나더라고요. 네, 항상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껴요. 옷 사입고 뭐 사입고는 안 하는데 먹는 걸로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들어섰는데 보면 다 자영업자들 요새 뭐 장사 안 되니 많이 많잖아요. 요새. 근데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좀 더. 괜찮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수준에 들어오는 거는 그 비슷해요. 이게. 그래갖고 저는 그래갖고 다른 이제 투잡으로. 뭘 벌려볼까 이제. 네, 쉬는 날에 거지. 뭐, 예. 쉬는 날에 뭐 다른 일을 한번 더 해볼까. 이 생각이.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무언가를 지금 벌리고 늘린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손에 거머쥐는 게 더 많아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버는 건 있겠지. 버는 건 있지만 씀씀이가 더 커진다든지. 그런데 아까 오토바이 이야기 했잖아요. 오토바이로 인해서 뭐 오토바이를 사서 투잡을 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면 만약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건강으로도 그렇고 막판 고비고 조심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타 오토바이 얘기하는데 바로 사고 보이더라. 이해되시죠? 조심하셔야 될 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를 잡는 게 올해 크게 운이 나한테는 없어. 하고 계시는 거 올해는 유지해 유지. 더 안 잃도록 유지를 하셔야. 근데 그 기운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다가 그렇게 뭐 12월 31일까지 다 조심은 아니거든. 어느 정도 여름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 운은 바뀔 것 같아요. 바뀌는데 그때까지만 조금 자중을 조금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더 이상 큰 게 안 나가. 안 나가고 뭐 잃는 것도 없고 더 하나는 여기가 안 아파야지 일을 할 거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 처자식을 먹여 살리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기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주시는 것도 올해 대주가 아프겠다가 와. 아프겠다가 내가 질병을 알아서 아픈 것도 되지만 사고수도 돼.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넘기시면 그래도 약간 무탈하게 가요. 근데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안에 또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셔요. 지금.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분은요? 그냥 그렇게 크게는 다 안 아픈데 솔직히 저희 집에서도 속 썩은 건 잘 모르는 입장이죠 우리. 아빠는 내경색 약 드시고 있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집안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했잖아. 근데 올해도 약간 상의 기운이 있어.
집안 진중으로. 근데 이게 양쪽으로 이게 다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님 나이 아, 나이가 저희 친정아빠가 나이가 엄청 많아요. 많으세요? 80 네. 넘으셔가지고 어머 그 최근에 이번에 명절 때 갔다 왔는데 저는 아. 아버님 얼굴 못 봤는데 형님들이 몸이 좀 안 좋아졌다더라고요. 안 좋았다더라. 넌 옆에 안 좋아졌다더라고. 아 진짜 네. 약간 조금 많이 조금 어두운 기운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놀랠 일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뭐가 짠하고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사실상 한 번 더 곡소리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와. 장문의 기운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기운 말고 또 들어올 기운 있잖아. 근데 그게 있어서 일단은 어쨌든 병원 잘 가시게 하시고 막 그러한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 뭐 당장 뭐 내일 당장 그건 아니니까 이제 알겠죠. 네, 안 좋으시다 안 좋으시긴. 그리고 계속 안 좋으셨어요. 버티고 계시는 것 같은 뭔가 다 이게 잡고 버티고 계신다는 기운만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 언니 아버님도 조심해야 되겠네. 누구? 시부모님. 시부모님 연세가 어찌 되시는데? 56년생이랑 64년생. 그래도 젊으시다 그죠? 네. 근데 아빠가 이제 자주 어쨌든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신데 그냥 사실은 여기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잘하고 싶으신 거야. 욕심이라는 게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하고 싶고 좀 제대로 만들어서 가고 싶고 이 가정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실 속이 막 문드러지거든. 어떨 때는 늘어져. 언니 왜 그러는데? 너무 맞는 말이었어. 어? 저한테 안 되는데 자꾸 기대치를 우리는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내가 상황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자꾸 내보고 나가서 뭐 돈 벌어라. 아는 집에 키우는 사람이 내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든 뭐 하길 바라고 막 이러니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투잡을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진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뭐고 결국에는 내 몸만 빠진다. 힘들어. 그거는 똑같고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예, 무당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셨다가 올해는 그냥 유지하시고 넘어가시고 몸 관리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 언니는 이 언니 나가고 뭐 하겠노?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 뭐 하겠노? 언니 옛날에 뭐 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었어요. 조금 더 쉬어야 돼요. 있어야 돼 집에. 애 케어하고. 애기 안 아파? 네, 그냥 잔병이 좀 많아요. 기관지. 애기 기관지. 아까 목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목이라 그러니까 저희 목을 이렇게 아까 잡는 게 혹시 그 기운이 우리 신랑 말고 저한테도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제가 그래요. 당연하지. 왜냐면 요 지금 부부잖아요. 부부는 뭐 무촌 일심동체. 와이프는 그 충농증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의료사고 때문에 이게 뇌졸속에서 해가지고 수술하고 응급실 실려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1년 좀 이제 1년 넘었는데 넘었는데도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에서 충농증 가래가 뭐 계속 끼고 있어요. 목이 네, 계속 끼고 근데 있어요. 여기도 우리 또 신점은 조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조상 내력으로도 보면 이 목에 관련된 지병이나 질병으로 계신 분들 가신 분들이 또 계신 것도 같고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영향을 아기가 그대로 받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개밖에 없는 요 귀한 자식 키우실려 잘 키우시려면 엄마 아빠 기운이 좋아야 돼요. 기운이 좋아야 되니까 그거를 명심하세요.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딴 거 없어. 우리 기운을 돕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언니가 많이 힘들다 지금. 많이 힘들다. 사실은 지금 두 분이 대화가 안 되거든.
아, 우리 할머니는 그러세요. 대화가 잘안 된대.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무언가 다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부 자체가. 서로 보고 있는 방향도 조금은 다르고. 근데 언니는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 몸도 그렇고, 이, 뭔지 모르겠지만, 언니도 우울증기가 좀 있고, 무언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는 보이거든. 많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애기 엄마고 하다 보니까는, 집 가정을 이제 본인이 이제 꾸려나가야 되니까, 참고 참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다 놓고 갈순 없으니까. 네. 뭔가, 와, 움츠려져 있고 우울하고 막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 많이 느껴지고 두 분도 사실은 각각 만약에 보러 와서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정말로. 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은 뭐 나갈 말도 안 나가는 것도 있거든. 웃으면 앉아야겠죠. 어쨌든 찢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부 아니기 때문에 살기 싫어요. 역시 좀 살기 싫을 때가 있더라. 안 헤어져. 그러니까 어쨌든 안 헤어지고 우리가 살것 같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화합해야 되고 합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 제일 중요해. 그리고 술을 조금 줄이셔야 돼. 요즘에 많이 안 먹어요. 옛날에 비해. 좀 줄이셔야 돼. 술을 먹으면 약간 폭군이 되는 것도 있어. 폭군이 되는 게 있어. 할머니가 그러신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를 조금 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중에 나의 이런 술 기운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안 먹게 돼. 잘 키우고 싶잖아, 애기. 그죠? 언니는 울것 같아.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은 힘들었어, 계속. 사실은 계속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사실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욕심을 조금 낮춰라. 욕심 조금 낮추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낮추고, 지금은 갖고 있는 거 유지, 그리고 그냥 벌어들이고, 막 여기서 막 불려나간다든지, 더뭐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기운은 없어, 올해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올해 또 문서상에 문서를 무언가를 내가 거머쥐고 잡거나 사인을 할 때도 진짜 신중하셔야 되고 그런 운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운이 없는데 그걸 하신다 그러면 손해가 분명 들어오겠지요. 근데 그거 아시면 돼요. 궁금한 거 여쭤봐. 제가 건강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힘들어 언니. 몸이 확실히 힘들어. 그래도 잘 살겠죠? 언니 머리는 안 아프나? 머리가 어지럽고 한 번씩 그렇긴 해요. 병원 가서 검사할 때 머리나 이런 데는 이상 없대요? 머리 쪽으로는 그렇게 이상 검사를 안 없어? 해봐서 이거 부비동염이 너무 심해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 그러면 병원에서 의료사고는 보상받았어요? 지금 이제 아직은 신청해놨는데 6개월 신청만 걸리더라고요. 안 하려 계속 안 하려다가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안 하는데. 되니까 빨리 병원을 갖고 항생제를 지금 1년 넘도록 계속 먹고 일단 계속 그 병원은 다니고는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계속 병원 지금 병원은 옮기면 안 되나? 여기 양산부대도 원래 거기서 수술하고 굿샘도 해보고 그 선생님도 해보고 부산대학교 선생님한테도 가봤는데 뭐 자기들은 여기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약만 지어주고 뭐 그때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안 죽는다. 안 죽어. 고비들이 있고, 사실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 표현은 될 수도 있는데, 무언가, 이게 수술 작년에 한 거야? 네, 작년에, 3월 달에. 작년에,
그거는 사실은 넘긴 거예요.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뭔가 조금 완화는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 건강이나 이런 것도. 근데 너무 다운이 돼 있다, 본인 자체가. 여기서 뭐 우리가 사실은 깊이를 들어가면은 뭔가 조상의 영향이 돼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막 그런 것도 영향은 있거든. 있어. 있는데 내가 수가 또 되게 사나웠다. 뭔가를 할 때. 근데 작년에는 언니가 무언가, 뭐 언니가 칼을 대면 안 되는 것도 갖고 있는데 언니가 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안 좋아서 이게 뭐 수술해야 될게 있는데 소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근데 또 겁도 나고 요실금 수술도 해야 되고 많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 몸이. 성근증이라고 피를 너무 과하게 흘려요. 피를 너무 과하게 흘려요. 성근증이라고 해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건데, 생리할 때 되면. 너무 일상생활이 안 과하게 돼요, 그때.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안될 정도로 막 그냥 막 수도꼭지처럼 나와요. 성근증이라고 할까, 근데 그런 그지?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요실금도 심하고 해서. 나이가 몇 살인데, 맞지? 갖고 이제, 아이고, 병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병원에서는 자꾸 드러내자고 하더라고요. 자꾸 좀 아깝기도 아깝고 근데 뭐내 몸을 위해서는 드러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집안 진중으로 질병 가지고 있잖아요. 위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유. 일단은 수술은 해야 된단 말 나와. 해야 된단 말 나오니까는 수술은 꼭 하세요.